아이씨, 응? 형님, 진짜네. 문 열어봐요. 아니, 뭐지? 아휴. 아니, 또 왜 왔어, 여기 또? 아니, 어쩐 일이야, 형님? 어? 아니, 왜 왔어? 아니, 이게 무슨 일이야? 아니, 내가, 나 설마 했어? 어? 그 주식은 몰빵이라면서 무슨 뭐 그렇게 얘기할 때 언제고 어떻게 해서 어? 이 람보르기니 샀는지 응? 주식은 말이야 몰빵이지 풀 레버리지 몰빵 아 주식은 아 풀 레버리지로 내가 얘기했잖아 형님 응? 아 그때 람보르기니 탈 때 뭐 그렇게 됐어 잘 될 줄 알았지 아, 나이가 몇인데, 지금? 응? 아, 이게 뭐. 아니, 다시 할 수 있어. 걱정하지, 내 걱정하지 마. 왜 왔어, 여기까지 내가 뭐. 돈 빌려달라 그랬어, 내가 너한테. 하. 진짜. 할 말 없다, 할 말 없어, 진짜. 아, 아니, 이거 또. 재용이 형은 또 왜 보고 있어, 형님? 아 응? 이거, 내가 볼 때, 이게 진리야. 될 것 같아. 이걸로 내가 볼 때 다시 람보르기니 아니라 페라리는 살 수 있을 것 같아. 좀 기다려봐. 정신 차려. 뭘 정신을 차려? 왜 왔어 여기? 내가 너한테 뭐 돈 빌려달라고 뭐 그런 얘기 한. 누구세요? 누구야? 아유. 그 집주인인데 뭐 하시는 거예요? 아니, 그냥 앉아있어요. 그냥 뭐 있었는데. 예, 이제 딱 들어가도 될까요? 아니, 오시죠. 아니, 들어오시죠. 예. 뭐 드실 것 없고. 아니, 움직이시는 거예요? 아니, 물이라도, 뭐 하고 있는 게 있어서. 물이라도 좀. 예, 아, 됐고요. 예. 그, 부동산한테 많이 들으셨겠지만 예.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. 예. 일단 뭐 다 들으셨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. 아니. 일단 뭐. 좋아요, 되게 뭐 괜찮죠? 네. 이렇게 뭐 사정이 아주 딱하다 그러셔가지고 네. 사정 많이 봐드렸는데 네. 뭐 서로 얼굴 붉힐 일 없게 네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이거 위층에서 세는 건데 네. 고칠 수가 없어요, 이거. 그러니까 아니, 뭐 괜찮아요. 네, 괜찮죠? 뭐. 물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물 떨어지는. 물 가끔 떨어지는데 네. 이제 뭐 나이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힐 일 없게 네. 이렇게 알아서 뭐 닦든가 드시든가 하시고 네. 화장실 보시면은 네. 아 좋더라고요 화장실이. 네. 생각보다 키가 크시네. 아, 네. 머리가 닿을 거예요. 이게 좀 수그리면, 이렇게 딱 수그리면, 이게 딱 싸게, 이게 보니까, 이게 그, 혹시 그 기생충 부기보다 훨씬 낫더라고요. 근데 그 정도 생각했는데, 너무 좋아가지고. 좀 괜찮습니다. 좀 이렇게 수그리고 이렇게 딱. 네. 이렇게 하니까 되겠다. 자세가 돼 있으시고? 네. 뭐, 가격이 저렴하니까, 네. 저희는 항상 그 가치하고 가격의 그 괴리를 보는데, 예. 그 가격이 원체 싸기 때문에 네. 괜찮아요.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. 아니, 원래 네. 다른 데는 비싸게 받아요. 근데 싸서 아, 그 부동산이 아주 탁하다 그래가지고 맞죠. 이렇게 어쩌다가 그렇게 되신 거예요? 사업하다가 좀 사업이 좀 안 됐어요. 아이고 네. 나이가 혹시 마음 조금 넘어. 너무 심. 네. 뭐 아직 뭐 천일 다시 뭐 제가 이래서. 네. 뭐 내가 월세 걱정은 하지 마. 이 제가 월세를 원체 싸게 주셔가지고 이 정도 월세는 제가 뭐 충분히 뭐 가능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뭐 앞으로 잘 사시고. 네. 고양이 키우시네? 아니 앞에 네. 누워 있길래 그냥 제 처지 갖고 내가지고 잘 따라가지고 했는데 앞에 다 앉아 있네. 너무 울지 않게 이렇게 다른 사람 피 없게 네. 이렇게 네. 합시다. 좀 크게 이제 보내려고 하고 있어. 아이, 아이, 예, 월세 밀지 말고요. 아이, 걱정하지 마세요. 네, 오실 거예요. 네. 들어가. 제가 애가 어리둥 줄 아네. 아니, 그 지푸린인데 젊은 나이가 성공한 것 같아. 벌써 이런 좋은 집을 했는데. 나는 솔직히 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. 이 집을 보면서 아니 뭐 홍일이 형이 뭐 람보르기니 타다가 좀 어려워졌나 생각할 수 있는데
나는 어렸을 때 이거보다 훨씬 더 뭐 안 좋은 데서 이 정도도 그때 생각하면 업그레이드다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작건 약간 눌림목이기 때문에 괜찮아. 내가 볼 때도 이건 뭐 충분히. 아니 뭐 원래 바닥에서 이 정점 찍었던 사람이니까 뭐 걱정은 없는데 그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돼? 사실 뭐 페라리 람보르기니 내가 타봤더니 이게 불편하고 이게 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올라올 거냐고 형님 다시 주식이지 뭐 주식? 아유 아니 아 그 네. 시끄럽네 그 옛날 건물이라서 이렇게 방음이 잘 안 되거든요 정리 좀 합시다 네 네 조용히 하겠습니다 아 이거 저 예민하시다 나부터 그 전략이 좀 잘못됐어 내가 레버리지 풀로 해서 했는데 그러다가 내가 이제 좀 어려워졌거든 이번에는 이제 잔잔잔 해가지고 차근차근히 이제 다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떨어졌잖아 다시 그 시작하는 전보다는 요 정도는 되는데 다시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는 차근차근히 돈을 모아가지고 여기서 조금 업그레이드 지브 업그레이드 하면서 내가 볼 때는 부자가 된다 레버리지 쓰지 말고 이제 배당도 괜찮은 종목도 요런 것들 사가지고 꾸준히 사서 모아가지고 내가 볼 때는 지금 내가 41이니까는 한 45세에서 50세 사이에서는 내가 너 알지? 옛날에 그거 알지? 페라리 정도로 충분히 가능하다 전략을 조금 수정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형님 뭐 몇 년이 걸린 건 중요치가 않구나 뭐 응? 50도 청년이지 뭐 50도 청년 아니 아니면 이 보통 사람 마인드는 그게 아니거든 아이 나는 이런 거 갖고 뭐 응? 보통 사람들은 그 뭐 한 달 안에 끝내려고 그러고 진짜 길어야 1년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어? 아 그래도 형님 장점은 그거야 장점은 이제 마흔 하나야 어. 이제 마흔 하나다 50에도 잘 살면 잘 사는 거다 이 집에 어? 벌레가 많네 뭐 인생이 그런 거지 뭐 나 해보고 안 되면 이거 지지지 뭐 내가 누구야? 목이 박홍일이지 나 박홍일이야 애 걱정하지 마. 니가 너야. 너는 뭐 부자. 넌 좋은 데 살아? 이거만 난 것 같아. 너나 나나 뭐 내가 나는 지하고 너는 꼭다구고 뭐 그 차이 아니야. 난 그때 저기 가족이잖아. 가족이 없잖아. 괜찮아. 우리 아들 괜찮아. 그리고 나도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그냥 다 내가 내가야. 알았어? 그냥 다 우리 그거 다 알아서 각자 하는 거야. 그냥 내 걱정하지 말고 너는 니 아까는 하고 두고 보라고 페라리 아무튼 형님 뭐 그때까지만 살아있어 알았지? 응? 뭘 살아있어 아 니 아까는 나 잘해 나 봤지? 나 박홍일이야 아휴 참 아 그래 아이고